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오랜만에 꽃을 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튤립 사진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스케치를 해보고, 그리고 채색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톤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색감이 두 가지인 튤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채색할 때 투톤 그라데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A4 사이즈로 이렇게 판넬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준비를 해줬고요. 이 종이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중목 100% 종이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고 옮겨서 그릴 때 100% 정확하게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고쳐주시거나 수정하셔서 그려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형태가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좀 변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스케치 연습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 사진을 보니까 색감은 참 예쁜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걸 그릴까 말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약간 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그 튤립 줄기 부분이 아주 작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요거 그대로 그려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사실은 너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구조는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요 튤립을 조금 모양을 바꾸고 약간 정면 샷으로 바꿔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그동안 영상들 쭉 봐오셨던 분들은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익숙해지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스케치 위주로 영상을 조금 단기적으로 봐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스케치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길어서 조금 빨리 넘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터치하셔서 재생 설정에서 조금 빨리 돌려서 보시거나 음소거 해서 빠르게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튤립의 크기는 제가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을 일단 체킹을 해주고요.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오실 때는 이 위치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시는 화면에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폭도 같이 재볼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손끝점의 위치를 눈으로 빠르게 캐치하신 다음에 콕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손을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는 중에 요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찍어졌으면 일단 박스를 살짝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튀어나온 지점들 있죠? 요거를 눈으로 대충 스캔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박스가 처지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 꼭지점 부분에서 직선으로 선을 내려봤을 때이 비율을 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쪽 비율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여기 비율을 조금 더 크게 같은 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 이제 편하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
뭐 약간의 이런 굴곡도 슬쩍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 여기서 이제 둥그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이 선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여기는 아주 살짝 나가는 정도. 여기 사진이 조금 흐려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보는 거라서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조금 긴 느낌이 들죠? 저는. 여기가 조금 짧아야 될것 같아요. 자, 하면서, 조금 긴것 같다, 조금 짧은 것 같다 하면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담하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연필은 지금 2B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데, 4B 연필을 사용하면 너무 둔탁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2B 연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 모양이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그렸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볼록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서 나오는 굴곡이에요. 요런 굴곡선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전체적인 외곽의 형태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이런 굴곡의 느낌을 스케치에서도 살짝. 그래서 아까 그 중심선은 살짝 지워주시는 게덜 헷갈리겠죠? 이렇게 해서 중심선 여기는 살짝 들어가고 아랫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나오는 느낌을 저희가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나 좀 능숙하게 그리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겨운 부분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을 처음 하시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술학원이나 화실에 가도 사실은 자세히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적인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해서 힘들 뿐이지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또 하고 넘어가야지 저도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부분에 사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요. 사실 궁금한데 어디 가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만 잘해주시면 돼요. 하나만 제대로 딱 그려놓고 그 주변의 것들은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해주시고, 틀리면 다 그려놓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그리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조금, 열받고 짜증나긴 한데, 그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다시 고치고 다 고생스럽게 했는데, 모든 걸다 지우고 한 번씩은 여러 번씩 고쳐보는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림이 늘어요. 그런 과정 없이는 절대 좋은 그림을, 예쁜 그림 그릴 수 없으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이거 다시 나중에 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일단 사진상에 요 부분은 이 뒤에 있는 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버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윗부분이 뒤집어져 있는 모양 있죠? 요거 좀 살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뒤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앞에 꽃잎에 가려져 있는 요한 장의 꽃잎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 요거는 뒤집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저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얘 혼자 이렇게 삐죽 나가 있어서 굉장히 뭔가 보기가 싫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그린다면 뭔가 잘못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사기 좋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사적으로 고쳐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가 예뻐서 요거를 따라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잘 이어서 형태,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은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그쵸? 요거 꽃잎 요렇게 이어져서 나오고요. 여기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데, 이 앞에 꽃잎이, 이렇게 종이가 없어서, 자, 이렇게, 요 앞에 꽃잎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그래서 요 면이 이제 요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혀 있는 거 있죠? 조금 접혀서 밝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요기 부분인 거죠. 요기.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밑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접혀 있다가 요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왜냐면은 튤립 아랫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꽃받침이 그 또렷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진이 잘안 보인다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 면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줘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이면 저희가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선 따라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서 이렇게, 그쵸?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요 뒤에서 요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나오는 이 선의 각도가 중요해요. 너무 일직선이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꺾여도 안 되겠죠. 만약에 꺾여서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쵸?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직선인 듯 하면서, 일직선인 듯 하면서 얘네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자로잰 듯한 그런 느낌 아니어도 되잖아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접혀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접혀져 있는 여기가 조금 여기 포인트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모양을 잘 보시면 이 뒤에 거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뒤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는 이제 요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건데 이쪽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좀 고쳐볼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튤립은 좀안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괜히 이걸 했나? 사실 지금 살짝 드는 마음이, 아, 이거 촬영을 다시 할까? 라는 생각이. 왜안 이쁜 그림, 안 이쁜 것을 그리려다 그리는 과정에서 진짜 안 되면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촬영할 수 있을까 갑자기 좀 그것도 걱정이어서 다시 또 처음부터 하면 텐션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뭐 어떻게 되겠죠, 여기도? 저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연필을 좀 먼저 깎아볼게요. 이렇게 안될 때는 뭔가를 좀 하면, 새롭게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거든요. 괜히 뭐가 잘안 되고 그러면은 막뭐 세수 한 번씩 하고 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연필을 한번 깎고 와봤습니다. 좀 뾰족해졌죠?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이제 간격을 제가 일단 확실히 줄여놨죠? 그리고 요 꽃잎은 요고, 그리고 요 뒤에 거 요렇게 연결된 거고, 요 사이로, 그쵸,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하나 해서 이제 여기서 만날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이렇게 사진이 조금 또렷하지가 않아서 제 맘대로 그려야 될것 같아요. 만들어서. 자, 이렇게만 할게요. 금 마무리. 자, 이렇게 하고 보니, 조금 여기가 어색하죠. 일단 요거 지워볼게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형태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꼭그 바람 맞아서 머리채가 이렇게 휘날린 것처럼 지금 요것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고쳐줬는데도 여기 한번더 뒤집을게요. 여기. 왜냐면은 이렇게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꽃잎을 뒤집어 주셔서 그 공간을 조금 채워 주시는 그런 것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채가 날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머리채를 저희는 다시 이쪽으로 하나를 빼꼼 나오게 해서 자, 여기는 제 결론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뭔가를 더 붙여보니까 더안 이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튤립 꽃 부분은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 줄기 부분.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세히 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너무 또렷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그림, 스케치든, 채색의 마무리든 일단은 그런 거부터 먼저 봐줘요. 근데 방금 여기도 뭔가 이렇게 좌우 대칭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군데를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좀덜 나게끔.
이제는 저희가 지금 오늘 해서 32강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시고, 다른 그림, 튤립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다른 그림들 같은 방법으로, 아, 나는 여기가 조금 요랬으면 좋겠다. 마음에 들 때까지 스케치부터 조금 꼼꼼하게 수정하면서, 그렇게 연습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요 단계서부터, 좀 착실하게 하시면 정말 그림이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이때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신 그 스케치 있죠? 어떤 사진을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옮겼는데 이게 도대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을 빨리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지,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를 좀 체킹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피드백 폴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세히 제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해드릴 거니까, 카페 활용을 좀잘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자, 채색을 할 건데, 밝고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빛과 그림자. 그래서 빛 설정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요 정도 되겠죠?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채색하기 전에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두운 쪽, 그리고 요 부분도 살짝 여기에 비해서 살짝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이 튤립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큰 원기둥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이쪽 부분이 어두울 거고 아래쪽이 얘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도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놓고, 이렇게. 저처럼 연필 안 깔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필을 깔은 거고, 실제로 연필을 깔기도 해요. 이제 이 연필이 그 물에 닿으면 녹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필이 스르르륵 녹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중후한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깔아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우개 문질문질 하셔서, 아니면 떡지우개 있죠? 그걸 하셔서 라인들 조금 약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가시면 원본 사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프린트 하셔서 같이 보고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채색에서는 투톤 그라데이션 하는 거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투톤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컬러들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건데, 저 밑에는 색이 없고, 그쵸? 하얀색이니까 색이 없고, 위에는 핑크색인데, 이게 무슨 투톤 그라데이션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하얀색 부분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렵잖아요. 하얀색이라는 것은 모든 빛을 다 흡수시키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주변 색들을 같이 넣어보면서 그렇게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얀색도 색깔이고, 그쵸? 투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하얀색 부분에는요, 지금 사진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날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녹색빛, 녹색 그 컬러들이 많죠? 그리고 바닥도 땅 색깔도
짙은 색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여기 사진에서도 이렇게 푸르딩딩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됐고,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였느냐에 따라서 또는 필터가 어떤 필터가 적용됐느냐에 따라서 또그 색감은 또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얀색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색상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칠할 이 부분이 그 핑크색인데 똑같이 핑크색을 넣으면은 투톤이 아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색인 색감을 넣어주는 게좀 효과적입니다. 붉은 컬러의 보색은 녹색이나 푸른색 계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색감들을 같이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울트라마린 컬러를 연하게 타주고요. 그리고 로우 시에나를 좀 타서 이거 저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었던 색감이에요. 무채색 빨리 만드는 방법. 울트라마린의 로우 시에나. 그렇죠? 로우 시에나를 타면 탈수록 색감은 따뜻한 무채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우 시에나를 너무 많이 타지 말고 울트라마린 컬러가 조금 더 높게끔. 왜냐면 저희는 붉은색에 보색을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색감으로 한번 만들어 두고요. 녹색 컬러도 조금 섞어 볼 거예요. 호커스 그린. 약간 따뜻한 계열의 녹색 컬러를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런 색감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먼저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붓이 깨끗하게 씻어지지가 않으면 이런 색이 나오니까 붓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꽃 그림이나 이런 깨끗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네, 연두색이 자꾸 나오네요. 이렇게 물을 뭐 굳이 안 깔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 헤렌드 Y8300. 사실 요건 아크릴 브러쉬예요. 근데 탄력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저는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흰색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색깔을 넣어준다고 해서 흰색이 모든 색을 흡수하는 색깔이긴 하지만 그 본연의 색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색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렇게 꽃이 큰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넣어 줄 거예요.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어두운 부분에도 미리 좀 넣어보고요. 아래쪽은, 자, 녹색 부분은 이 붉은 컬러가 좀 들어가 주면 좋겠죠. 보색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다 나중에 덮일 색감들이어서, 뭐, 터치도 뭐, 그런 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 사이에, 마르는 사이에 깨끗한 붓으로, 요 부분에 한번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에, 약간 노란빛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옐로우 워커를 조금 풀어서,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서 거의 약하게. 요런 식으로. 조금 넣어주고,
물기를, 저희가 물을 한번 깔아줬을 때는, 깔아주고 그 위에 색을 올릴 때는, 물의 양이 현저히 적어야 돼요. 그래야, 적당히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색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물을 조금 깔아주고요. 여기가 제일 밝은 면이고, 이렇게 접혀가지고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사진상에도 좀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고 막 어두운 색을 확 넣는 게 아니라 그 역광, 반사광 색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투명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울트라마린 컬러예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지금은 조금 튀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물감 마르고 나면 한 톤이 확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튀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조금 더 색감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속도감 있게 싹 떼어주시면 경계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면서 색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죠. 자, 얘가 이제 일단 말라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 올라갈 때 얘네들이 여기서 번지고 뭉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저는 드라이기로 한번 싹 말리고 오겠습니다. 자, 붓 깨끗하게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물감을 만들어 볼게요. 자, 물감 꽃잎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페라 컬러, 브라이트 오페라 컬러를 좀 사용을 할 거고, 퀸아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를 같이 좀 섞어 볼게요. 오페라 컬러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물감과 물이 거의 1대1이에요. 물감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붓 준비하셨죠? 이걸로 이제 여기를 싹 칠해줍니다. 이 투톤 그라데이션이면서 지금 보시면은 부분 부분 이렇게 그 핑크 색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럴 때는 그 물량을 상당히 잘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을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1, 2, 3, 4,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 있다가 이 붓에 물감 양을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진했는데 물통에서 조금 이렇게 색을 뺀 다음에 그리고 물기도 같이 뺀 다음에 왜냐면 여기 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 조정, 물감 양 조정을 잘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모양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 작업이 아주 초기 작업이잖아요. 초벌.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진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상황이 뭐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물이 빨리 마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물을 좀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방안이 조금 건조해서 좀 빨리 물이 마르고 있거든요. 또 오늘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물은 항상 부족한 것보다 넉넉한 게 좋아요. 수정도 좀 편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좀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 진한 색감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한 색감을 조금씩 먼저 이렇게 바닥면에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밑색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강하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색이 좀 진한 부분들이어서. 물 깔아주시고, 자, 색을, 이따가 좀 이따 요거 써야 되니까 옆에다 다시 만들게요. 조금 진한 색감으로. 로즈메더 컬러도 좀 섞어주고. 이 경계 부분은 조금 진하잖아요.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붓을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아주 연하게 조금만 묻혀 주신 다음, 자, 요렇게 물감이 들어있는 붓으로 한 다음에 연하게 묻어있는 붓으로 방향을 이렇게 역방향으로 끌고 와주세요. 물감들을. 여기 있는 물감을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엄청 빨리 말라요, 지금. 에어컨을 조금 켜놨더니, 방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 익숙한 방향이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여유 있게 그리세요라고 항상 얘기는 드리지만,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제일 잘 알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여유 있게 그린다는 게. 왜냐면은 물이 말라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여유롭겠어요, 그쵸? 사실 저도 지금 여유롭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유롭지 않지만, 여유롭다고 자꾸 최면을 걸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 고비가 넘어가면 이제 여유가 조금 찾아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여유가 있는 척을 해줘야 스스로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나중에 조금 더 진한 색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이렇게 슬쩍 빼놓는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번지니까요. 여기서 손을 떼고, 뒤에 있는 거 있죠? 아주 진한 부분이잖아요. 사진상에는 조금 연해요. 그냥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해볼 거예요. 이 핑크색에서 진한 컬러로 넘어가실 때 계속해서 빨간 라인에 그런 붉은색을 추가로 더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옆에 보라색을 살짝 넣어주시거나, 근데 보라색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색깔이 또좀 둥둥 뜨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은 아주 조금, 그리고 같은 계열의 레드 브라운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살짝. 모든 거는 너무 과하면은 좀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넣어주셔서 톤만 어둡게 이렇게 좀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물좀 깔아주고요. 여기에 어두운 컬러들을 넣어서 좀 붓끝을 날렵하게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자, 위에는 지금 방금 그요 색깔에서 물 색을 조금 뺐어요. 똑같은 색으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붓 안에서 색감을 넣었다가 풀었다가 빼줬다가 요런 연습을 조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다시 조금
앞에 썼던 밝은 핑크 요거를 넣어주고 물기 좀 빼준 다음 색을 좀 빼준 다음에 그냥 연결시켜서 이렇게 마무리. 여기를 다 채우지 않은 이유는 다 채워버리면 처음부터 다 채워버리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넣어주려고 지금 일단 비워놨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채색을 하실 때, 자, 지금 요게, 이렇게 퐁당퐁당 요런 식으로 채색을 하시면, 그 표현이 조금 더 좋아요. 구분이 더잘 돼요. 그림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 순서대로 나가버리면, 밝고 어두움의 표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앞에 해주고 뒤에 확 눌러준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밝게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그 채색의 순서도 조금 중요해요. 자, 여기는 이제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위쪽 부분이라서 조금 밝은 컬러. 그쵸? 밝은 핑크로 했지만 채도는 약간 낮아요. 아래쪽으로 채우듯이 풀어주시고 경계 부분을 조금 만져주면서, 그래야 여기 앞부분도 조금 살아날 테니까. 이거 같은, 꽃잎이니까. 이것 따로 채색하지 마시고 같이 연결해서 채색을 해줘야 자연스럽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거의 마지막에 좀 해주는 걸로. 여기부터 이렇게 막 하면요. 이쪽은 어두워져요. 하면 할수록, 저희가 채색을 하면 할수록 색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 압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색깔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은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마지막쯤에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뒷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지만 앞부분의 꽃잎의 그 모양도 함께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좀싹 넣어주고,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색을 좀 뺐어요. 지금 요거 칠하고 나서 색도 물도 같이 뺐거든요. 요걸로 한번더 빼서 이어서 라인을 그라데이션 하듯이 풀어서 이렇게 비벼줄게요. 붓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앞에 꽃잎, 뒤에 꽃잎, 일단 구분이 확실히 됐죠? 밝고 어두움의 구분이 됐어요. 이제 요 밝고 어두움의 그 연결을 지어줘야 될 부분이 요 아랫부분이에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요렇게 받쳐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지금 채워줄 겁니다. 물을 깔아주시고, 여기가 마른 거 확인하고 물 깔아주셔야 돼요. 울트라마린 컬러를 살짝 묻혀서 방향을 한번 잘 봐주세요. 너무 어둡지 않도록 아주 조금만 색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쪽으로 살짝 둥글려주시고
이쪽으로 요 라인을 딱 잡아주셔야 여기서 이렇게 싹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방향을 한번 잘 봐주세요. 붓터치의 방향. 왜이 방향으로 하는 건지. 자, 꽃잎 결 모양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잡힐 거예요. 하지만 꽃은 돌멩이처럼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너무 무거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비어있는 부분 이렇게 채우듯이 넣어주세요. 여기 경계 부분에만 조금 더 색감을 넣어서 구분을 조금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 다시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한톤더 진하게 색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바짝 말려주시고 건조가 된 다음에 물을 깔아주는 건 괜찮아요. 너무 힘줘서 깔면 안 되겠죠? 깔아주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색이 조금 더 진해졌죠? 붓끝으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근데 요 사이사이 간격을 좀잘 봐주셔야 돼요. 너무 따닥따닥 붙이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띄어서 하면은 또 부자연스럽겠죠. 요거는 좀 깨끗한 붓인데 물기가 없는 붓이거든요. 요걸로 칠해주고 긁어서 빼주고. 또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비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없어야지 이런 갈필의 느낌이 나겠죠. 종이를 긁어주는 듯한 느낌. 그래야 요 사이사이가 꽃잎 결 표현이 조금 더잘될 테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어떤, 지금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좀잘 파악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리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투톤이 들어있고, 뭐, 쓰리톤, 쓰리톤? 그렇게 색깔이 좀 많이 들어있을 때는
붓을 좀두 개, 세 개는 집어서 같이 들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자, 이쪽이 서서히 갈수록 이제 조금 어두움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한 번에 훅 하고 어둡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하게 서서히 들어가 주시는 게 훨씬 더 그림이 깊이감이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굴곡 있죠? S 굴곡. 이제 그거를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물기가 살짝 있거든요? 드라이기로 살짝 말리고 올게요. 깨끗한 물을 이렇게 여기 이 윗부분에 좀 칠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살짝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들면서 여기가 밝고 다시 어둡게 넘어가야 되니까 붉은 컬러를 이렇게 옆에다가 연하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색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모체 색깔 조금만 더 해서, 그러니까 보면서 조금 티가 나는 정도로만 이렇게 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고, 경계 부분은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인데 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붓인 거죠. 이때 물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까진 아닌데. 우리들에겐 큰일이죠. 요렇게 지금 살짝 요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을 조금 묻혀가지고, 조금 묻혀갖고, 이제 요 부분. 이 항상 형태라는 거는 외곽들을 잘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풀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라 당연히 잡혀 있는데 여기는 외곽이 약간 풀어져 있잖아요. 보색으로 싹 넣어줄게요. 여기가 외곽이 조금 잡히면서 요렇게 쏙쏙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밝아 보이고, 여기도 밝아 보이고, 쏙 들어와서 요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강화를 해줄게요. 자, 마르고 난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고 꽃은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조금 큰 붓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호커스 그린, 비리디언, 코발트 블루를 조금 섞어 줄게요. 코발트 블루. 그리고 코발트 블루를 조금만 더 섞어서 요런 색감. 여기서, 화이트 컬러를 저는 조금만 더 섞을 거예요. 흰색 물감을, 저희 틴트 물감 쓰잖아요. 틴트 물감.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하얀색을 섞어주면 틴트 물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비슷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옐로우 워커도 조금 섞었습니다.
물을 조금 깔고요. 안 깔아도 돼요. 좀 펴주고. 아래쪽은 조금 이렇게 느슨한 느낌으로 좀 일단은 채색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접혀져 있는 어두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니다. 풀과 풀 사이의 경계 부분을 조금 좀 세심하게 남기고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은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진한 녹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약간 올리브 계열이니까 로우시에나 같은 그런 따뜻한 계열을 좀 섞어서 해줘야겠죠.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풀이니까 색감도 같이 가주는 게 좋겠죠. 지금 붓을 굉장히 끝에 잡고 이렇게 거의 중간쯤 잡고 이렇게 손끝의 텐션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터치의 느낌이 조금 더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끝을 잡고 채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거의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 남았죠? 여기는 조금 밝은 색으로 처리를 그냥 쓱 할게요. 물을 좀 타서 밝게 만들어주시고, 옐로우 워커를 조금 타서 이쪽은 연두빛이 살짝 돌게끔. 그치만 이렇게 하얀 부분은 좀 남겨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줄기 들어가줘야겠죠? 자, 줄기는, 같은 색감 또 만들어주시면 되죠? 저는 딱 어떤 색을 줄기에는 이 색을 써야지 뭐 어디에는 이 색을 써야지 사실 큰 틀은 정해놓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 팔레트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물을 먼저 좀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니까 여기가 조금 튀어요. 튄다는 거는 연결이 조금 끊어져 보이거든요. 여기를 연결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색을 묻혀주시고 붓을 깨끗한 붓을 해주시고 이제 반반 해볼게요. 반반.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반 칠해볼게요, 여기.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될 거예요. 그 적정선을 조금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을 여러 번 쌓아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 느끼시죠? 그래서 그렇게. 주시고 여기 부분에도 이제 조금 더 진한 부분 올라오는 부분 있을 거고 너무 여기만 쭉 하얗게 남으면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조금 나가면서 연결을 조금씩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데코레이션처럼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점점 찍는. 이런 느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기가 완전히 없거든요, 지금. 마른 부분에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갈필 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하고 있어서 또 그림이 이 부분이 또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부분에도 살짝 붉은 색감을 요 방향으로 넣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투톤 그라데이션 튤립꽃을 함께 그려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투톤이라는 거는 두 가지 색감. 두 가지 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라데이션을 해줄 때 물을 제가 깔고 색깔 넣어주고 깔고 색깔 넣어주고 요 작업을 지금 몇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거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연결이 잘 되고 톤이 부드럽게 쌓이는 장점이 있지만 또요 부분이 너무 과하면 흰색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잘 하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중요했던 거 하나는 물 조절이었죠. 물을 깔고 저 이렇게 색을 들어가 줄때 붓에 있는 물의 양과 붓에 있는 물감의 양 그리고 깔려 있는 물의 양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항상 물이 깔려 있을 때는 물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붓에서는 그 물의 여유를 조금 빼서 빼주셔도 됩니다. 붓에 물이 더 많아 버리면 들어갈 때 같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컨트롤해서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해보시면, 경험해보시면 단번에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역광 부분에 이제 흰색 부분이지만 흰색으로 완전히 남기는 것보다는 역광 부분에 이렇게 보색을 써주셔서 어떤 덩어리감이라든지 그림자 느낌을 좀 확실히 줘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치 조정해서
그리는 연습, 요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이제부터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수채화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셔서 좀 열심히 하실 분들 가입해주셔서 같이 얘기하면서 카페 안에서 이런저런 그림 얘기하면서 같이 그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집에서 편하게 그림 그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